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인의 이효준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셰프님께서 절 잊은 줄 알았어요. 아, 저는 너무 오랜만에 뵙지만 네. 사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인의 셰프님만 오시면 제가 항상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정말 색다른 거 이런 거 갖고 오시거든요. 맞아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도 네. 새로운 제품이긴 한데요. 생선입니다. 어? 생선요? 오늘 생선은 바로 네. 제가 들고 왔어요. 아, 들고 왔어요. 네. 자, 오, 박스로 좀 뭐. 이야. 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 와! 처음 봅니다. 네. 요렇게 생긴 거 처음 봐요. 자, 보시죠. 아. 자, 이렇게 보면 속살이 굉장히 또 하얗고 네, 껍질도 굉장히 또 좀 생소한 그런 생선입니다. 역시 선인은 색다른 거 신기한 거 갖고 와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이 생선 그린랜드 할리벗. 아, 그린랜드 할리벗 뭡니까 근데? 그린랜드 할리벗은 그 두쿠케 수심 무려 1000m에서 잡히는 네. 어종이에요. 깊이가 1000m? 1000m. 북극해예요. 여러분들 북극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막 그 곰들 막 뛰어다니는 그거 너무 깨끗한 거. 맞아요. 세계 3대 청정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인, 마케도지상, 북극해. 아. 이 세계 3대 청정 지역 중에 한 곳인 바로 북극해에서 잡아서 올린 바로 그린랜드 할리벗.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린랜드 할리벗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보통 흰살 생선은 지방기가 없기 때문에 퍽퍽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와우. 이 그린랜드 할리벗은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거는 식감이 네. 눈 감고 먹으면 네. 메로와도 같다. 아, 눈 감고 먹으면 메로와도 같다. 네,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서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습니다. 네, 규격은 소자와 중자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소자는 500g 이하로 판매하고 있고 중자는 500에서 1kg 사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우. 야, 구성도 이렇게 세밀하게. 아, 최고입니다. 일단 오늘 요리를 보여주실 거잖아요. 네. 먹어보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 생생한 소감을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메뉴는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 스테이크. 앙티부아드라는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뭔가 소스도 부드럽게 느껴지는 그런 이름인데 궁금한 거 있어요. 스테이크 하면 또 이게 두께가 더 중요하잖아요. 두께 중요하죠. 네, 그 두께가 괜찮을까요? 아, 중 사이즈 이상은 충분히 스테이크로도 사용 가능한 사이즈고요. 최 팀장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셨죠? 자, 여러분들, 자, 캘리퍼스 두께를 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물 그대로 자체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익혀야 되잖아요. 익히면 또 두께가 또 얇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린랜드 할리벗을 이용한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비주얼 끝났어. 와, 이 비주얼 이거는 와, 이게 밑에 지금 보면 토마토도 보이고 맞아요. 올리브오일 이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일단 생선살 자체가 고급진 생선이라고는 확실히 느껴져요. 지금 먹어도 되나요? 어떻게 먹는 방법을 씻기 전에 빨리 드시죠.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기도 고기지만 지금 보면 이거 곁들여 먹는 이 토마토 네. 상큼한 소스라서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자, 이렇게 또 토마토랑
오일이랑 이렇게 넣어서 아. 아 이거 그 끝났다. 이거 내가 봤대. 마치 메루아도 같다. 그러니까요. 와 최강의 그 부드러움이 일단 입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녹아.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두께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구웠을 때의 이 와 입안에 그 가득 찬 느낌. 와우. 이 스테이크를 약간 두꺼워야 된다는 생각. 네. 충분합니다. 이게 뭐랄까요? 이게 풍미라고 할까요? 그 생선살 특유의 그 담백함. 그 담백함이 너무 많아. 비린 맛은 없죠? 아, 제가 비린 맛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와, 이거 비린 맛 전혀 없어. 그린랜드 할리번 경험 못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유니크한 제품반을 만들어내는 마케도지사 선임 여기에서 또 만나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린랜드 할리버스를 이용한 스테이크 보여주셨고요. 네. 두 번째가 또 있잖아요. 두 번째는 사이그미소라는 일본식 마리네이드를 이용한 요리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그린랜드 할리버 자체가 비린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네. 마치 도화지 같은 생선이에요. 사이그미소의 어떤 특징을 네. 가장 잘 부각시켜줄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도화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마리네이드는 뭐든지 어떤 걸 해도 여기에 굉장히 잘 궁합이 잘 맞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들 사이그미소를 이용한 그린랜드 할리먼 요리 가시죠. 그린랜드 할리벗 두 번째 요리. 그린랜드 할리벗 미소 야끼. 그린랜드 할리벗 미소 야끼. 네. 좋습니다. 이 미소 야끼는 여러 생선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 지금 벌써부터 또 이 미소의 향, 달달한 향이 또 올라오네요. 네. 네. 특징이 뭘까요? 사이그 미소는 쌀 함량이 높은 좀 단맛이 특징인 된장인데요. 네. 저희가 만든 소스에 하루 정도 숙성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든 소스에 네. 하루 정도 숙성. 만든 소스 있는 거예요? 만든 소스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그 소스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소스에 할리버 재우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이 요리 제가 한번 또 먹어봐야 되겠죠. 한번 드셔보. 자, 이번 눈 뜨고 먹어보려고. 너무 자연스러운 단맛인데 그냥 맛있어. 사이기미소의 그 특징이 잘 어떻게 드러나나요? 너무 자연스러워. 이 자연스러운 단맛 구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미소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특별한 메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번째 요리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사이기미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름이 많은 생선, 은대구나 뭐 메로 같은 생선에도 잘 어울리는데요. 돼지 목살이나 항정살 같이 기름 많은 부위에 고기도 잘 어울리니까요. 네. 충분히 메뉴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요리 그린랜드 할리버스를 이용한 오늘 우리 미소야끼. 네. 네. 이걸 또 보여주셨고요. 자, 세 번째. 이게 앞에 펼쳐진 광경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니 아까 전까지는 계속 굽고 뭐 이렇게 막 플레이팅 예쁘게 했는데 이번에 뭐야 꽂았어. 단순히 굽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네. 후시야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쁘다. 이거 내가 봤을 때 꼬치찜에서도 이거 해도 이거인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약간 뭐 숯 이용해서 고기 우리 생선 이런 거 많이 굽잖아요. 네네. 이것도 소스가 나오나요? 나오죠. 기대됩니다. 이거네. 이거야.
아, 유자향 너무 또 좋다. 자, 이게 지금 유효한 약기. 요걸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뜨거운 거 필요 없어. 아, 괜찮아요? 맛있어요. 네. 와. 야, 이건 사람을 두 번 죽이네. 왜 두 번 죽이냐? 아까 식감으로 일단 죽였잖아요. 네. 이건 들어오기 전부터 죽여요. 향이. 향 자체가 간장과 유자의 절묘한 만남. 그 향을 먼저 들어 마시고, 그 다음 날 입안에서 씹을 때, 이 두피, 생선의 이 부드러운, 풍부한 이 풍미. 야, 이게, 와, 미치겠다. 유효한 약기도 이제 하루 정도, 네. 24시간 정도 숙성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양념에 재우면 삼투압으로 인해서 살이 좀 단단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 단단한 것 같은데 입안에서는 부드러워. 맞아요. 세계 3대 전염병 중에 북극해. 이 북극해에서 잡아 올린 바로 그린랜드 할리번.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유호준 셰프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좋은 아이템을 또 갖고 오셨어요. 올 때마다 놀란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놀라게 하실 거죠? 아, 그럼요. 저는 언제든 놀래킬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린랜드 할리번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꼭 한번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또 셰프님과 또 좋은 시간, 좋은 아이템, 좋은 재료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재료 혹은 또 아이템을 가지고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